안녕하세요. 코비가이드 PD입니다. 오늘 제가 여행할 곳은 자연경관이 너무나도 뛰어난 곳인데요. 바로 그곳은 영월입니다. 하지만 이 영월에 지금 정말 희귀한 붉은 메밀을 가득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. 저와 한번 영월로 같이 떠나보시죠. Go! 첫 번째로 영월의 붉은 메밀을 보기 위해 영월 목골마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영월에는 정말 핑크핑크한 붉은 메밀이 지금 강 옆에 가득 피어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메밀은 흰색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붉은색 꽃이 피는 메밀을 볼 수 있는데요. 붉은 메밀밭은 이렇게 강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아름답게 붉은 메밀을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정말 넓은 곳에 심어져 있는 붉은 메밀은 이렇게 강 옆을 걸으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. 특히 이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면서 훨씬 더 매력 있는 장소였습니다. 현재 붉은 메밀은 영상에 보이는 앞쪽과 저 뒤쪽에 정말 넓게 심어져 있는데요. 앞쪽에 있는 메밀들이 훨씬 더 붉은빛과 핑크빛이 더 올라와 있어서 보기에는 더 좋았습니다. 제가 갔을 때는 사람도 뒤쪽보다는 앞쪽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. 그리고 앞쪽이 강과 조금 더 가까워서 함께 즐기기에는 이 앞쪽이 저는 더 훨씬 좋았습니다. 뒤쪽에 있는 붉은 메밀밭으로 가시면 앞쪽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자연 경관이 있기 때문에 붉은 메밀과 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조화는 뒤쪽이 훨씬 더 나았다고 저는 봤는데요. 하지만 강에서의 거리가 이곳이 조금 더 멀기 때문에 강과 함께 즐기기에는 저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. 하지만 주차하기에는 이곳이 정말 편했어요.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없는 이 붉은 메밀을 지금 이 영월에서 보실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셔서 아름다운 핑크색을 느끼고 오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 영월에서 찾아갈 곳은 자연 경관이 너무나도 뛰어난 바로 선돌입니다. 선돌은 주차장에서 한 1분, 2분만 걸으면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. 이곳에 도착해서 바라보는 선돌은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절경이었는데요. 특히 이 선돌 사이로 보이는 강에 비치는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.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주변 자연 경관들도 정말 이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. 특히 이 강에 비치는 반영되어 있는 하늘이 저는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하는데요. 오후쯤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반영되는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면 한층 더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는데요. 이곳에 올라가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의 선도를 볼 수 있어서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영월의 이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의 이 최고치의 매력은 이 영월 선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. 세 번째로 가볼 곳은 영월의 한반도 지형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선 선돌과는 다르게 이 한반도 지형은 걸어가는 길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. 제가 빠른 걸음으로 걸었는데도 10분 넘게 소요가 됐으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한반도 모형에 지적했을 때 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와 똑 닮은 이 지형이 너무나도 예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.
이것도 역시 물에 반영되는 하늘이 너무나도 예뻐서 그 아름다움이 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지도와 똑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 옆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 밑으로 내려오시면 조금 더 정면에서 더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꼭 한반도 지형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고 이 물에 비춰지는 하늘의 반영까지 함께 한다면 이것 또한 괜찮은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이 영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별마로 천문대입니다. 별마로 천문대는 올라가는 길이 그래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충분히 차를 타고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. 아쉽게도 지금은 리모델링 중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정상 활공장으로 올라갔는데 와, 한눈에 보이는 영월의 모습이 너무나도 시원했습니다. 특히 이 아름다운 영월의 자연을 가을 하늘과 함께 바라보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도시의 답답함을 느껴셨던 분들은 이곳에 꼭 가셔서 가을 하늘과 예쁜 구름들과 함께 답답했던 마음을 해소하고 가시면 정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그 밑에도 전망대가 하나 더 있으니까 뒤쪽 뷰를 보시고 싶은 분은 이 밑에 전망대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 이곳에 산림욕장이 있더라고요. 저는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조용한 곳에서 제대로 휴식을 느낄 만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여기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영어를 생각했을 때는 오전 일찍 가셔서 사람이 몰리기 전에 붉은 매미를 즐기신 다음에 선돌과 함께 오전에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휴식을 하시거나 식사를 즐기고 난 뒤에 한반도 지형이나 별마로 천문대를 선택해서 다녀오시면 정말 이 뛰어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고 있는 영월 여행이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가을 하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 영월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붉은 매미까지 이번 가을은 영월에서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